제가 공을 이렇게 나눌 테니까 바꿔볼게요. 이렇게 잘 것 같다는 거지. 힘이 있는 편이에요? 힘이 약한 편이에요? 약해요. 그래서 따다닥 따다닥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이게 뭔가 달라요. 공이 더 가볍게 날아가면서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덜 힘들어요. 나 오, 지원 씨. 선생님. 네. 열점 했어요, 그동안? 당연하죠, 선생님. 연습한 티가 나요, 지금. 그래요? 오, 뒤에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쵸? 좀 많이 늘었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네, 거지. 맞아. 그죠? 네, 그죠? 저번 시간에 이제 보면 똑딱벌이를 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요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손이 편해야 돼. 그래서 네. 오늘은 그립하즐법을 할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야 돼. 그립하즐 그냥 간단해요. 잘 잡으면 돼. 근데 그 잘 잡은 게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서볼게요. 네. 딱 잡고, 제가 공을 이렇게 나눌 테니까, 네.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매트 좀 한번 갖고 오세요. 공이요? 어, 갖고 와볼게요. 잘 갖다 놔야지. 그렇죠. 어때요? 다, 이 갖고 오기가? 힘들어. 그렇죠. 어, 그러면은. 무서워요. 그렇죠. 그럼 제가 놔둘 테니까는, 자, 아니, 준비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아, 안 돼.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한번 놔볼까요? 어, 왼손을 놓고, 오른손 한번 놔볼게요. 자, 어디로 잡았어, 지금? 손바닥? 그러니까. 그럼 손바닥 잡아서, 네. 자, 제가 공을 하나 놔서 갖고 와볼게요. 요렇게. 매트 쪽으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어, 요렇게 잘 갈아서 갖고 와볼게요. 자, 아까보단 어때요? 가벼운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벼운 상태에서 손을 한번 쫙 펴볼까요? 자, 아까랑 어때요? 그 뭔가 손가락 끈 마디로 그렇죠. 감싸는 듯한 느낌?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꽉 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약간 손바닥과 손가락 중간 부분을 잡아줘야지만, 그죠? 요거를 잡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 왼손도 잡을 때 보면은 약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죠? 왼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채연 씨는 어떻게 힘이 있는 편이에요? 힘이 약한 편이에요? 약해요. 약하죠. 그래서 딱 잡으면은 아까 잘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힘이 약하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깍지를 껴. 그러니까 깍지를 낌으로써 이제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남성분들은 이 그립을 잡질 않아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왼손을 다 잡아주시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거를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힘이 없는 분들은 인터로킹. 그렇죠. 깍지를 낀다.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아, 네네. 그렇죠? 다음은 그러면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네. 약간 인터로킹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터로킹으로? 네, 해볼게요. 네. 자, 준비자세 잡고 네. 그렇죠. 왼손. 약간 손가락으로 좀 잡아주시고 네. 그다음 오른손 그렇죠 새끼손가락과 검지하고 인트로킹 잡아주시고 요 두 손가락으로 네. 자, 걸고 요 생면선으로 이렇게 아~ 어, 그렇죠 그럼 아까보다 다리를 스탠드 잡아줄까요? 그럼 네. 아까 공 다루듯이 요거를 들었다가 놨다가 그럼 아까보다 손목이 훨씬 어때요? 어 편해요 부드럽죠? 가벼운, 어,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딱 잡고 네. 네. 잘 달아서 빵! 그러죠. 뭔가 더 잘 날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훨씬 손목이 부드러워지니까 뭐 맞추는 관계도 좋은 네네네. 거예요. 어, 다시 해볼게요. 자, 어, 잘했어요. 자, 좀 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욕심을 내리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립의 이제 악력인데 아까 잘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송에서도 뭐 결안을 쥐었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 그다음 뭐 치약 뚜껑을 열어놨을 때 어떻게 했죠? 쥐었을 때 이게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악력. 그렇죠. 이런 악력인데, 아까 손을 이렇게 다뤄서 갔을 때 어떤 느낌? 이렇게 꽉 잡은 게 10이라고 봤을 때, 그죠? 아까 이렇게 다뤄서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간이 5니까 그렇죠. 아, 그 정도 악력이 제일 적당한 거예요. 어, 그러면 꽉 잡으면 불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죠? 한 5 정도의 악력이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꽉 잡냐면은, 왠지 치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도망갈까봐, 체가. 체가 절대 안 도망간다. 어, 체가 도망가지 빠지지 않는다. 어, 잡으려 하지 마라. 그렇죠, 어, 그렇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다시. 잡고. 잡고. 굽히고. 땅. 오, 나이스. 또. 아, 선생님, 뭔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볍게 잡는다 해서 체가 절대 어떻게.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간다는 네. 거죠? 네, 그거. 전 진짜 꽉 잡았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이 손가락 열 손가락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열 손가락을 다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고 그죠? 왼손의 그립은 이제 구심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요 다섯 손가락 중에서 숫자를 매길 거야. 5 4 3 2 1. 그죠? 네. 그러면은 요 두 손가락만 더 5 4를 조금 더 세 손가락에 비해 조금 더 잡아 주시고 요 세 손가락은 어떻게 되죠? 그냥
가볍게 잡으세요. 그래서 요 두 손가락을 잡아주시면 뭔가 어떻게 끝이 90점이 이렇게 때문에 훨씬 더 채를 다리거나 쉽다는 거. 왼손에, 그죠? 그죠? 그래서 따다닥? 그렇죠. 따다닥.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아. 맞아. 누구 뉴욕할 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따다닥 잡듯이. 그렇죠.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잘 파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요 두 손가락만 잡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한 첫 번째 요 마디. 그죠? 여기 중지랑 엄지. 그렇죠. 딱 요 정도의 요 그립이란 부분을 요걸로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죠? 그리고 요걸로 걸어주시고, 그 다음 왼손하고 요 생면손의 사이즈가 보면 네. 어때요? 생면손하고 요 엄지하고 사이즈가 얼추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 두 손가락으로 요 엄지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생면손으로 왼손 엄지를 어떻게 하죠? 쏙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세 손가락은 어떻게 했죠? 걸치고. 그렇죠. 그냥 요것만 이렇게 걸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힘의 분배를 어떻게 잡는, 왼손은 어디 잡는다고요? 여기요. 두 손가락, 요, 그죠? 요 두 손가락. 네. 그다음 오른손은? 여기요. 그렇죠. 중지하고, 뭐, 약지. 요 정도, 네. 요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네. 그죠? 요렇게. 네. 그죠? 요렇게, 요렇게. 네. 요거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살짝 힙한 느낌 나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는 힙함을 잘 몰라가지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알겠어요. 자, 힙한 느낌으로. 따다닥. 잡고, 자, 손가락 넣어서. 네. 따다닥. 따다닥. 그렇죠. 네. 그 다음,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걸어주고. 생면손으로 왼손 엄지를 감싸준다. 그렇죠. 네. 여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립이에요. 따다닥 하고 그렇죠? 감싸고. 네,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쳐볼까요? 네. 다시. 또. 따. 잘했어요. 뭔가 또. 더. 네. 또 견고한 느낌. 네. 또 다시. 또. 따.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아니, 오늘은 좀 진심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대로 지금 보면 어떻게 다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야, 제가 잘난 네. 스승님을 모셨기 때문이 아닙니까요? 공도 잘 주시고 참 인성도 맑으시고 감사합니다요. 네, 네. 아니 선생님 오늘 그립 파지법까지 하고 네. 진짜 이게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공이 더 가볍게 날아가면서 그렇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덜 힘들어요. 그렇죠. 제 손이 덜 힘들고 그냥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편해야 어떻게죠? 맞추는 것도 편해지고 그렇죠. 손이 편해야 어떻게죠? 준비 자세 때도 편해요. 이미 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와,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 그 다음 것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떤 수업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빨랐으니 저희 속전 속결이잖아요. 맞다. 저희의 네. 컨셉은 속전 속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백스윙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백스윙. 좀 더 이제 스윙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너무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너무 감사드립니다요. 네. 꼴리니의 골 때리는 골프도 전기. 안녕!